독립운동에서부터 민주화운동까지 약 8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서대문구에 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지금 독립문인데요. 독립문을 시작으로 서대문구를 한번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세워진 임시정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창호 선생님 얘기 잘 들으셨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아직도 있습니다. 한번 상하이에 가신다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3국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 당시 연합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은 유일한 국가로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이 거둔 가장 큰 평가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논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담겨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 동안 여러 곳을 떠돌다가 충칭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쭉 볼 수 있는데요. 대한제국의 대학.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온다. 민국.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제가 온 이곳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대문형무소는 독립을 위해서 많이 힘쓰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따른 곳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일제는 우리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바로 지하 고무실인데요. 들어오자마자 음산한 기분이 듭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물공원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자 안쪽에 날카로운 못을 박고 사람을 상자 안에 집어넣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중앙사인데요. 여기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제는 이곳에서 감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보면은 10호, 11호, 그리고 12호 옥사가 하늘에 보입니다. 지금 벨같이 사용했던 것인데요. 응급상황이 있었을 때 안에서 간부를 부를 때 사용했던 도구라고 합니다. 먹방에 갇힌 수감자는 철저히 격리되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징벌방 용변 배출구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격벽장인데요. 수감자들이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운동을 하게끔 했답니다. 사형장이 있던 이 앞에는 미루나무가 쓰러져 있는데요. 사형수들이 들어가면서 많이 울었다고 해서 통곡이 미루나무라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 시신들을 입국을 통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민주화운동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담겨있는 서대문으로 오시는 것은 어떠신가요?